이맘때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굴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음식이지만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는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 행정 조치를 받고도 상당한 양의 굴 껍데기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바닷가 옆 공터에 하얗게 무엇인가 쌓여 있습니다. 경남 통영 등에서 들여온 굴 껍데기입니다. 지난 12월 고흥군 풍양면 인근 곳곳에서 굴 껍데기가 무더기 발견됐습니다. 당시 200톤가량의 굴 껍데기가 불법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치워진 상태입니다. 수년째 쌓인 굴 껍데기가 산을 뒤덮어버린 곳도 있습니다. 여수시 묘도에 위치한 한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. 굴 껍데기를 석회 가루로 만들어 제철소 등에 납품해오던 곳입니다. 2022년에는 굴 껍데기를 적정 보관시설 없이 쌓아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비가 오는 날이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. 이후 여수시가 수차례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. 방치된 굴 껍데기 양만 9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체는 이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지난해 아예 폐업했습니다. 해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굴 껍데기 양은 29만 톤. 이 중 11만 톤만 재활용될 뿐 절반 이상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담입니다.